어서 오세요. 함께하는 능법 박시현의 다육 식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홍하장이라는 식물입니다. 홍하장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정말 빨갛게 빨갛게 해서 물이 드는데요. 제가 홍하장을 키워보니까 지금 이게 꽃대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보이시죠? 꽃대. 꽃대를 이렇게 오직기라 그러죠. 오직기 순치기를 해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요 사이사이에 보시는 것처럼 꽃대도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구가 올라옵니다. 홍화장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꽃들 보시지 마시고 우리는 자연 자구를 많이들 원하죠, 그렇죠? 가을날에 아주 예쁘게 물들어 갈요 우리 홍화장에. 예쁜 자구를 달아주자고요. 예쁜 자구. 꽃은 다른 꽃으로 우리 수미미트 제가 지금 판매하고 있죠. 수미미트라든지 그런 식물들한테 양보하고요. 꽃대를 잘라주세요. 자,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홍화장 같은 경우에는 꽃대를 오직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자구가 따글따글하게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